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연구해 왔다.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연구해 왔다. 연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study가 되겠죠. 과학자들. scientist, 연구하다. study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지금까지 연구해 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have studied. 수세기 동안. 세기는 100년을 말하는 거죠. century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다면 for centurie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scientists have studied for centuries. 다음에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 출신이니? 이때 쓰는 표현 우리가 어떤 것이 있죠? Where from? 이런 표현 쓰고 있죠. 바로 이 표현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래서 Where are the American Indians? 시제가 과거를 해줘야 되겠죠? 과거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came을 쓰고요. from 쓰면 문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for centuries 이 표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이 표현을 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는 바로 이 표현을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거주자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후손들이다.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되겠죠? 후손. descendant.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들은 후손들이다.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되겠죠? descendant.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거주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거주자라고 하는 표현 확인해 줘야 되겠죠? inhabitan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the oldest를 쓰면 되겠죠? oldest inhabitant. 복수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동북아시아는 Northeast Asi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좀 어려운 단어, 후손, descendant. 그리고 거주자, 거주민, inhabitant. 주요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